안녕하세요. 왕국 크리스탈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은 해외여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와 함께 전 세계의 와이너리를 가상 투어해보면 어떨까요? 와인에 대한 호기심 하나 갖고 우리 한번 함께 떠나봐요. 자,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생떼밀리옹입니다. 생떼밀리옹은 프랑스 보르도에 위치하고 있죠. 자, 우리가 파리 드골 공항에서 남서쪽으로 한 4시간 정도 떼제베를 타고 막 달려가면 도착하는 곳이에요. 생떼밀리옹은 보르도의 큰 강인 지롱드 강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지롱드 강의 왼쪽에 위치한 메독 와인을 굉장히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이 생떼밀리옹에서 정말 보석같이 맛있는 와인들이 생산됩니다. 자, 우리가 보르도 와인을 얘기할 때그 등급 체계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등급 체계는 굉장히 헷갈리지만 수학 공식처럼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쓸모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생떼밀리옹의 등급 체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자, 우리 메독의 등급 체계는 1855년도에 생성이 됐죠. 그런데 이 생떼밀리옹은 정확히 100년 후인 1955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메독은 예전에 지정된 그 등급이 변하지 않지만 생떼밀리옹은 10년에 한번 주기로 이렇게 등급이 승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떼밀리의 등급 체계를 보면 제일 아래가 그랑크루 클라세 와인들이 있고 한 64개가 있어요. 그다음 그 위가 프리미어 그랑크루 클라세 B, 그리고 그 위가 프리미어 그랑크루 클라세 A가 있어요. 자, 프리미어 그랑크루 클라세 A에는 네 가지 와인이 있는데, 오존, 앙젤루스, 파비, 슈발블랑, 이렇게 네 가지예요. 실제로 2012년도에 앙젤루스랑 파비가 그랑크루 클라세 B에서 A로 승격을 했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생떼밀리옹 와인의 알쏭달쏭한 점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와인 레이블에 보면 생떼밀리옹 그랑크루라는 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생떼밀리옹 그랑크루 클라세라는 와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 그 등급을 받은 와인들은 다 그랑크루 클라세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랑크루라는 건 뭐냐면요. 그 생떼밀리옹 지역에서 아주 핵심 지역, 좋은 동네의 와인들에게 주는 명칭이에요. 이런 그랑크루 와인들이 그 등급 승격 심사를 받고 합격하면 그랑크루 클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생떼밀리옹 와인을 한번 테이스팅 해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와인은 샤또 프랑 라띠그 2015 빈티지입니다. 생떼밀리옹 그랑크루예요. 그리고 이 생떼밀리옹 와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또 하나 빈티지예요. 우리 보르도 와인은 빈티지에 따라 그 맛과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2015년은 2005년 빈티지와 함께 그 최근에 가장 좋은 빈티지로 손꼽히는 해입니다. 포도 블렌딩은 메를로가 70%, 그리고 까베르네 프랑과 까베르네 소비뇽이 각각 15%예요. 그리고 오크 숙성은 새 오크통이 3분의 1, 그리고 한 번, 두번 사용한 오크통이 각각 3분의 1이고요. 루비 레드 컬러. 아주 기대가 돼요. 이 메를로가 주는 이 밀키함과 그 흙내음. 그리고 그 이름 모를 들꽃 향기? 너무 좋다. 오크 스파이스와 약간의 흑연 향도 납니다. 향에서부터 너무 설레는데? 와! 제가 찾던 와인이에요. 지금 탄닌은 매우 강렬해요. 입안을 바싹 조이는 탄닌이 있는데, 이 탄닌이 좀 익어서 매우 우아하게 입안을 감싸고 있고, 피니쉬가 굉장히 길어요. 지금 삼켰는데도 계속 입안에 이 너울거리고 있거든요. 향 너무 좋고, 이 산도와 탄닌의 균형감이 정말 끝내줍니다. 사람들이 이래서 생떼밀리옹 와인을 좋아하나 봐요.
저도 원래 보르도 와인을 좋아하는데 이 샤토 프랑 라띠그는 정말 맛있네요. 지금 마셔도 괜찮은데 이 와인은 워낙 숙성 포텐셜이 있어서 앞으로 한 10년간 두고두고 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샤토 프랑 라띠그와 함께 일상의 작은 소확행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 멋진 곳으로 여행을 함께 떠나봐요.